문재인 후보가 사과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과 향후 전망을 집중 분석합니다. 중단 이틀째인 단일화 협상에 대해 안캠프의 이동주 자문위원과 민주당 진성준 대변인을 통해 양측 입장을 긴급 진단합니다. 비리 의혹 김광준 부장검사가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은 스폰서까지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검사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 지도자 7명이 공개됐습니다. 부패 척결과 민생 안정을 내세웠는데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인기에 국내 게임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웃을 수 없는 모바일 게임의 빛과 근을 축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활동하며 레코드 120만 장을 판 조선 최고 가수 왕수복의 아리랑 공연 실황이 공개됐습니다.